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홍보대사 이슬비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회의형 캠퍼스 어플의 전자출결에 대하여 안내드리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회의형 캠퍼스는 스마트폰 기기에 따라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설치해야 원활한 전자출결이 진행된다는 점 꼭 알아주세요. 다운로드까지 마치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최종적으로 가입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출결은 회의형 캠퍼스 앱과 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이 완료된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3선을 클릭하여 전자출결 버튼까지 클릭하시면 전자출결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메인 화면에서 출석 체크 페이지, 오늘 진행 강의 페이지, 해당 강의 출결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학기 선택 팝업 창까지 등장하여 전자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신가요?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출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메인 페이지 중앙을 슬라이드하면 바로 출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면에 글로 적혀져 있는 것처럼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간편 출결 화면은 수업이 있을 때만 노출되며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용에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결 메인 화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자출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인증키를 이용한 출결 방법입니다. 두 방법 중에서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전자출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결 조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출결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뉴바를 통해 오늘 진행 강의 화면에서 원하는 과목들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결 조회 방법은 전자출결 버튼의 세부 목록에서 바로 출결 조회를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오늘 진행 강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강의들의 출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결을 조회해봤더니 출결 사항에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어플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요구 결석 신청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유와 증빙 서류 등 기호에 맞게 선택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정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적절한 사유와 그에 따른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전자출결의 Q&A도 마련되어 있으니 수업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도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내드린 전자출결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능들도 많이 있으니 회의형 캠퍼스 앱을 통한 더욱 알찬 학교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로워진 전자출결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